다이. 우리 다이씨. 바로 고. 아니요, 더살수 있죠. 근데 제가 돈을 아끼려고 일부러 두 잔만 사는 거예요. 혹시 저 카드보드로 또 넘어가는 게 있나? 아, 심쿵. 깜짝이야. 오지 말아야 할 자. 유다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일단 요거. 했고. 자, 열린 걸 보고 쫓아오겠지? 그럼 잠깐 숨어. 그 봐. 역시 가는 거 보고 이거 도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가, 임마. 현관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줌 싸냐? 가. 가. 아, AI 형편없구만. 왜, 어떡하라는 거야? 야, 나올 수 있겠어? 아! 바로 숨겨졌어. 예득. 맞으면서 바로 숨어버리기. 맞으면서 숨어버리기. 좀비, 아까 그 좀비 뒤에 하나 더 있었어요? 단자? 물이라도 마셔야지. 치즈. 아, 치즈. 여기? 아, 가리고 있구나. 비켜, 이 자식아. 데스. 야. 오줌 매는데. 어디 갔니?
어, 못 가? 못 가? 와. 또 있어야 돼? 커피 더 사면 되지 뭐. 뛰면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한 번 아닌 건 계속 아닌 건가? 어, 야, 나 들어왔는. 뛰면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또 어디 숨어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왠지 한 번만 더 밀면 될 것 같은데. 이쪽 거 했었나? 아, 저 위에 있어. 요거 했었나요? 했었죠, 이거. 했겠지. 어, 됐다. 아, 호호, 앙, 성공. 아야. 와, 꼭 여기서 걸린다. 그럼 대바대 같네 진짜. 물 다섯 잔 다 마셔버리기. 내려간다. 커피가루. 역시 커피는 직접 내려 먹어야지. 동굴이 있어. 예? 그치. 이러면 가야지 뭐 어쩌겠어. 견디기 힘들어. 그리고 저 괴물,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소사씨의 말이 맞았어. 이 회사는 안쪽부터 썩어가고 있던 거야. 오, 우와, 잘 만들었다 이거. 아, 재밌다. 아, 이 게임이 밀당을 아주 잘해요. 조금 막 지겨워질만 하면은 깬다? 어? 저 얘기다. 뭐야? 제 배 물 먹고 저 배 통통 뿌른 거야? 세상에, 사방이 독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잠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그 괴물이잖아. 그리고 케이트 씨가 아직 사무실 안에 갇혀 있는데, 이대로 있다 케이트 씨는 진짜 최대한 여길 빨리 빠져나가야 돼.
어떻게 빠져나가? 들을 수 있는 단추가 몇 개 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 그럴 때를 대비해셔. 이걸 써보는 거지요. 젠장. 이 나쁜 놈들. 난 천재인 줄 알았는데. 내부 회로. 오케이 드라이버. 역시 만능 드라이버. 나와라 만능 드라이버. 단추 몇 개 불이 들어왔어. 용 잉크 주입? 용지 내보내기? 잉크 주입을 하면은 물이 빠지지 않을까? 아닌가? 아 뭐 해야 되지? 잉크 주입 한번 해봐. 잉크! 오! 아 뭐야? 한 번만이야? 청소! 아 이게 위아래 그게 있나보다. 용지 내보내기! 아 뭐야... 오오! 좋아! 아하!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으... 이분이 올라가는 통로를 막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 얘를 밀어내야 되나보다. 아...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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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청소가 왼쪽, 잉크 주입이 밑에, 용지 내보내기가 오른쪽. 오케이. 용지 내보내기 하고 선택. 선택. 청소. 어? 왜 안 가죠? 안 밀어져? 어? 안 밀어지네? 그러면 저기로 가야 되나 보다. 안 되네, 안 되네.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뭐야? 잉크 카트리지. 오! 인쇄. 아 이걸 터트리는구나.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터뜨렸어, 터뜨렸어. 우와. 왜 못 올라가? 왜 못 올라가지? 아, 한 칸 더 올라갔어야 되는구나. 에이, 젠장. 예, 익사체인 거. 물을 어떻게 뺄 수 있을까? 오, 소다 음료. 물 뺐어. 공기가 맑아지고 있어. 이렇게 쉽게 독을 뺄 수 있었단 말이야? 어쨌든 이제 다시 그 사무실로 돌아가서 케이트 씨가 괜찮은지 확인해보자.
아이. 괜찮은 거겠지? 어? 아이디 카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 크루보. 이 게임 스토리요? 그냥 미치 회사에 첫 출근했는데 그냥 회사가 미쳤습니다. 미친 회사입니다. 어떻게 가지? 거길 다시? 여기로 가는가? 예, 디플이 끝나고 시작했습니다. 여기로 가면 되나? 어, 여기 거기네? 여기 3층 아니에요? 3층? 미친 회사인데 대기업. 시체를 받아 놀라는 기색도 없고 그냥 애초부터 처음부터 회사가 다 이상한데 지금 사람들이 다 이상해. 사람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하고. 커피가루. 어? 얘 뭐야? 어? 얘 여기 있네? 아 여기 2층이구나. 3층이 아니라. 오, 케이트 괜찮아요? 아, 안녕 브라이언. 바깥 바람 좀 쐬려고 하는데 조금 어지럽네요. 저랑 5층까지 같이 가요. 거긴 안전할 거예요. 좀 어때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고마워요 브라이언. 그 초록색 가스를 좀 마시긴 했지만 뭐 그 정도는 괜찮겠죠. 다행이에요 정말.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위험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사장님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복사를 몇 장 해달라고요. 그렇게 먼 것 같지도 않고 숨 참으면 얼른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비틀거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사장님이라니. 혹시 그분이 자기 이름을 말하던가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케이트 씨가 무사하다는 거죠. 남자네. 콜록콜록콜록. 엣지 엣지. 어? 왜 그러세요?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는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요. 깊은 어둠 속 안아줘요. 이리 와. 일도 다 끝마치지 못한 채 제가 사무실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케이트? 저는 무능한 인간이에요 브라이언. 저는 이 직업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케이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저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여기로 오기 전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케이트 잠깐만요. 잠깐 멈추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니요 케이트, 잘못된 건 당신이 아니라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병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케이트 씨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조금 이상한 회사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그런데 회사가 병들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물건들을 전부 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브라이언?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아이 그러니까! 아이 진짜 짜증나 진짜.
케이트! 네? 여기서 나가요. 저랑 같이. 예? 이 망할 일은 당장 그만두자고요. 하지만 브라이언... 도시 한가운데 떨궈져 있는 제가 평범한 촌뜨기에 성격도 소심하고 멋지지 않다는 걸 당신은 이미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거 한 가지로는 케이트 씨에게 장담할... 이거 한 가지는 케이트 씨에게 장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가 바깥에 존재해요. 특히 케이트, 당신만큼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입사 제안은 여기 말고도 열 군데가 넘게 오긴 했죠? 어쩌면 그래요. 어쩌면 브라이언 씨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전에 저하고 약속한 커피나 한잔 마시러 가요. 하지만 일단은 이 미친 공간을 벗어나고 난 다음이에요. 아, 그거 알아요, 브라이언?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린 여기 있는 이 괴상한 것들을 참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이 멍청한 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요. 좋아요. 당장 커피 마시러 가요. 파스니! 브라보 파스닙, 브라보. 그래, 난 너의 그 창백하고 꾸부정한 몸속에도 용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 스파르타 전사, 정복자, 개척자, 나폴레옹. 듀몬트 대령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건지 잘... 지독한 악취, 그리고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녹색의 독가스. 5층의 일개 신입사원이 도트 매트릭스와 맞서 싸워 그 역병을 끝내버렸다는 이야기. 우리 회사 전체가 너의 영웅담으로 떠들썩하구나. 그건... 그게 진짜예요? 아니, 하지만 저는 그냥... 너무 겸손하게 굴 것 없다, 파스닙. 이미 너도 깨달았겠지. 오늘부로 너는 이달의 직원이다! 제가 아가씨를 앞에 두고 굉장히 예의 없이 굴었군요. 부디 용서해 주시길. 그럼 제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잠깐, 고맙지만 그건 사용하겠습니다. 엄마나? 저희는 오늘부로 회사를 나갈 거라서요, 듀몬트 대령님. 이제 보니 용감할 뿐만 아니라 인류 사기꾼의 기질도 가지고 있구나, 파스닙. 첫 번째 직장을 첫 번째 날에 그만두는 사원은 이 세상에 없다고. 자네도 수도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겠지. 나 첫 직장 첫날 그만둔 적 있는데?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휴학하면서 잠깐 뭐야? 무슨 컴퓨터 학원에서 뭐 문서 그런 서류 작업하는 거라고 해서 갔는데 그거였어요. 텔레마케터. 막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통보해야 돼. 문서 작업 알바 구한다고 와서 하라고. 그걸 내가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다가 컴퓨터 학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뭐 수업도 없고 뭐 이상해. 하여튼 막 되게 이상했어 거기. 점심 먹고 집에 갔어요. 점심 먹고 집에 가버렸어. 그냥 전화 응대만이 아니었어요. 좀 이상했어 거기. 되게 학원이라 그러는데 학원도 아니고 뭐가 좀 이상했어. 이력서에 생기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흠집일 뿐. 평생 얼굴에 먹칠이나 하며 살게 될 거야. 그 회사 대표이사 이름이 성덕실. 그런가? 그랬던 것 같기도. 옆이 컴퓨터. 약간 유령회사인지 뭔지 하여튼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 다다가 자네에게 주어진 임무를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고 전해달라는구만.
자네는 이 회사의 모범이야, 파스님. 계속해서 전진하게. 저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같이 가실래요? 잠깐만요, 브라이언.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아니, 저런! 예? 아... 커피 마시고 번호 따면 끝이었는데... 누가요? 저 멍청이가요? 출근 첫날부터 회사 그만둔다는 것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거예요. 특히 우리가 나간 곳이 세계 최고의 회사 중 하나라면 결과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케이트, 당신도 봤잖아요. 여긴 너무 위험하다고요. 당신은 좋은 동료예요, 브라이언. 그리고 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저랑 같이 나가주겠죠. 하지만 전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는 이상 여길 나갈 생각 없나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아이, 아이, 나 같은 전투기를 벌어들고 가서는 안 돼요, 케이트. 여기서 같이 나가요. 그럼 저랑 약속 한번 할래요? 일단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피는 아직 살 수 있죠? 이따가 식당에서 만나요. 홍! 괜찮죠? 아, 예. 갑분사 분위기가 사해졌어요. 분위기 살려요. 근데 나 지금 얼마 있지? 500원밖에 없어. 돈 아껴 써야 돼. 새벽에 혼자 웃고 있습니다. 어? 어? 이게 누구야? 휴고,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미안하지만 이달의 직원하고는 할 얘기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봐요, 잠깐. 개무시. 뭔 소리야? 아, 물 좀 채워놓으라니까 진짜. 아, 물이 없네. 일단 저장해야겠죠? 나 근데 마녀의 세계 있네. 아, 눈부셔. 뭐 볼 거 없죠? 뭐야? 저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방금 거기서 왔는데? 두 개 가지고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어, 더 있어야 돼. 상자를 더 찾아야 돼. 어이, 못 들어가네. 상자를 더 찾아와야 되겠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오! 내 사진이야. 야호! 여러분! 제가 바로 이달의 사원입니다요. 아, 이 사람들이 정수기 좀 채워놓으라니까. 아, 진짜. 1층. 파티 하나? 어, 아직 파티 안 하는데? 파티는 아직 안 하고요. 나는 배가 고프고요. 어? 오, 치즈 게이트? 마사님 편지 틀어놓고 자는데 실시간 떠있을 때 항상 제일 마지막까지 하세요. 아, 그래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3층, 2층, 3층, 3층. 이제 4시가 다 돼가네. 예,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도시. 아, 그래. 저기 보이는 곳에 놓고 가면 돼. 예? 응? 아, 미안. 어떻게 지내, 친구? 그냥 뭐 하시는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아, 회사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작정으로 여기 온 거지? 어쨌든 전자쓰레기 천국에 온 걸 환영해, 친구. 나는 여기에서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기타 등등 죄다 고치고 있어. 그리고 일 말고도 무언가를 수정하거나 실험에 쓰는 부품을 모으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건 비밀이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라고. 그런데 혼자 이러시는 건가요? 조수는 없어요? 예전에야 많았지. 하지만 이런저런 녀석들이 많이 나타나는 동네 말이야. 업무 관련 사고라고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인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얘 처음에 얘 만났을 때 여잔 줄 알았어요. 남자라서 깜짝 놀랐어. 여태까지 다 속았잖아. 아까 그 고블린도 그거 누가 봐도 그거 여잔데 그거 실루엣이.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실은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긴 해. 어차피 여기 사람들은 컴퓨터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처리를 하지 못한 일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클레임 들어온 적도 없고. 덕분에 나는 여기서만큼은 독재자처럼 굴고 있지. 이 회사에 있으면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럼 내가 정신이 바짝 들게 해줄 만한 방법 하나 말해줄까? 그게 뭔데요? 첫 번째로 그 늑다리 마녀에 대한 소문들은 죄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우리가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런 걸 믿어줘야겠어, 그지? 그리고 잘 봐, 쉽게 생각해보자고. 이 회사는 거대한 기계야. 그리고 이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부품들은 사원이고. 여기까지 내 말 이해했지? 대충은요. 좋아, 그럼 예를 들어줄게. 지금 이 회사에 있는 프린터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런데 프린터가 어느 날에 종이를 겹쳐 인쇄하고 어떤 날은 엉뚱한 걸 인쇄하고 또 어떤 날엔 종이를 삼키고 파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너도 프린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을 테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지? 그 고철덩어리가 맛이 간 건지 쥐새끼라도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 있잖아. 그리고 너는 그 프린터를 고치려고 옆집에 있는 친구 도시한테 전화를 거는 거지. 밥 살 테니까 프린터 좀 고쳐달라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신나네 이거. 하지만 만약에 그 프린터의 주인이 없는 거라면? 그런 프린터가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누가 그걸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또 누가 그걸 고치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신트라코프라는 프린터. 이 프린터는 온 부품을 동원해서 종이를 열심히 움직이고 잉크를 쓰고 또 열심히 움직이는 중이야. 비록 그 작동 과정이 이상할지라도 어쨌든 작동은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것이 이 회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사원들이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삐걱거리지만 어쨌든 돌아가고는 있다 이 말이지. 내 말 잘 따라오는 거야? 지금 자는 거 아니지? 예. 좋아, 아직 잠들지 않았구나. 그럼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말해주지. 기계도 고치고 철학자 노릇도 하는 내가 여기에서 크레딧을 받고 물건을 판다는 말씀. 그래서 내 물건들 한번 볼래? 그럼요. 여기 건전지는 100크레딧이야.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누가 짓기 전에 후딱 사는 게 좋을걸. 갑자기 상점?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복사 기술이거든. 덕분에 잉크 카트리지 몇 개를 꽁쳐놨는데 말이야. 너한테는 특별히 친구 디스카운트로 하나에 150크레딧씩 받고 팔게. 아, 그리고 이거. 드디어 내가 이 과학자 예술이 집대성된 전설의 물건을 꺼내게 되는구나. 이건 몇 시간이고 빛을 낼 수 있는 플라스틱 튜브 형태의 형광봉이야. 한 손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바닥에 설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주울 수도 있지. 손전등에 쓰는 배터리가 아까워? 그럼 이것만큼 좋은 아이템도 없지. 하나에 125크레딧이면 네 거야. 하지만 넌 여기 첫 손님이니까 날 도와준 적도 있고 하니 공짜로 몇 개 줄게. 한번 어두운 곳에서 한번 써봐. 분명히 마음에 꼭 들어서 몇 개 더 사고 싶어질걸? 정말 고마워요, 도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 안을 많이 돌아다니나 봐. 예, 굉장히.
왜? 산책을 자주 하는 거야? 아니면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캐비넷 뒤지는 그런 업무인가? 뭐 얼추 비슷해요. 대박. 그럼 부탁할 일이 하나 있는데 터놓고 말을 못해서. 나는 여기 펼쳐져 있는 것 말고도 몰래 다른 것도 다루고 있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자그마한 보석이 푹 빠져서 말이야. 그걸 빨리 완성하고 싶어. 그래서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보석에 필요한 부품을 찾는 중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그 부품들을 몇 개 찾아서 가져다 주면 내가 정말 좋은 보상을 해줄 수 있어. 예. 그런데 그 부품이란 게 어떻게 생겼는데요? 무광택의 빨간색 도금 형태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구해오면 충분한 보상을 해줄게. 그것도 아주아주 좋은 것을 말이야. 나 있어, 하나 있어. 오케이, 이거. 세상에, 야, 넌 진짜 개쩐다. 좋아, 그럼 보상으로. 아, 그래, 거기 네 손전등 좀 줘봐. 이걸 이쪽에서 이렇게 개조를 하면 좋았어. 이제 더 멀리, 더 넓게 주변을 볼 수 있을 거야. 아, 고마워요, 도시. 네 덕분이지. 그럼 또 이런 부품을 찾게 되면 나한테 당장 오라고. 도트 매트릭스, 매트릭스 프린터. 억지로 내 입을 열게 한다면야, 혹시 신트라코프의 역사에 대해 알아? 아, 조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잊었지만 원래 이 회사는 데이터 예측, 관리업을 하기 전에는 1970년대에 기술을 선도하는 대기업이었어. 그 시절 신트라코프는 복합기, 프린터, 로봇, 그리고 심지어 메모리 스캐너 같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었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수행했던 곳이 바로 이 건물의 지하 건물의 6층이었어. 하지만 몇 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6층에서는 아무것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어. 마치 무언가를 꽁꽁 숨기려는 듯 말이야. 요약하자면 과거 6층에서 어떤 실험을 했었는데 일이 수틀리는 바람에 뭔가 잘못됐다는 게 탄생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도트 맥스리트 매트릭스고, 물론 이건 다 내 추측이지만 어쨌든 과학자 한 명이 일을 하려다가 도트 맥스리트의 말에 찔려 죽었다는 말도 있어. 그것에 대한 온갖 괴소문들이 난무했지. 떠난다. 배터리 하나 사자. 기념으로다가. 아, 배고파. 진짱 진짱 배고빵. 이제 4시인데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내신네요. 마무리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이 상자 이게 뭐야? 얘 도대체, 나 이 상자. 어, 제 머리 저거 상자로 쓸 수 있는데 저거. 어? 저 머리 상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진짜. 저거 스포라고요? 뭐가? 아, 배고파. 꿈속에서 기숙사 생활 중에 눈병 환자 발생했다고 전화로 보고하는데 상대방 쪽에서 혼자 상황극하는 말만 해서 속 터져서 열받아 하다가 깼습니다. 근데 섭님이 더빙하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너인 다 미쳤어. 저 녀석. 야, 방금 도와달라고 한 게 당신인가요? 뭐 나? 아, 제발 좀 사람 좀 그만 괴롭히고 그냥 조용히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라고. 이 몸은 업무 때문에 바쁘단 말이야. 업무라니 정확히 지금 무슨 일 하시는데요? 네 알 바 아니잖아.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저로선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역시 못 먹고 자라서 그런지 뇌도 덜 발달했구만. 그리고 이걸 이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아, 그래 이제 좀 확실해졌구만. 분명 인사부 쪽에서 실수한 게 틀림없어.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멍청이가 어떻게 여기 입사할 수 있었겠어. 나는 곧 꼭대기 층에 의자에 앉게 될 거라고. 내 위에 존재하는 사람 따위는 없는. 내가 어떤 가문인지는 알고 있나? 가문이라면 체포만 가겠죠 뭐. 이래서는 내 머리까지 나빠지는 것 같은데 대화를 계속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젠장, 2층에 있는 내 모습을 아버지께서 봤다간. 여기 계속 있고 싶지 않으면 그냥 올라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올라가? 하하, 그거 정말 획기적인 발상인데. 어떻게? 저기 엘리베이터로.
감히 날 바보 천지 취급해! 내가 저기 망할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저들은 나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어. 내가 나갈 수 있었다면 진작에 내가 이 이상한 짓을 멈췄겠지, 멍청아!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보 같은 게임을 통과하는 것뿐이야. 게임이요? 무슨 게임이요? 뭐 조금은 황당한 일종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지. 만약 네가 그 게임에서 이기면 자동으로 등급이 올라가고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럼 그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나? 아니, 그냥 조금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너도 그 속담 알지, 알 거 아니야. 규칙을 모르는 사건은 절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손자병법. 그러세요? 그럼 잘해보세요. 나중에 또 보길 바래요. 잠깐만! 있잖아, 방금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제부터 넌 여기 있어도 돼, 베스터넥. 이제서야 제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쫌팽이처럼 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네가 왔다고 하는 그 총구석에서는 분명 이런 게임을 자주 접해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가난뱅이들이 하는 게임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날 좀 더울래? 천 크레딧 받고 왜 도와줘? 천 크레딧 주세요. 처음으로 네가 사업가처럼 보이기 시작했는걸? 원래는 나는 너 같은 촌뜨기랑은 거래하지 않지만 가끔은 소매에 걷어올린 실력 있는 촌뜨기가 나오기도 하는 법이니까 좋아, 거래하지. 하지만 내가 돈을 내는 건 네가 게임에서 이기는 걸 보고 나서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좋아, 저기 문 옆에 있는 버튼 보이지? 버튼을 누르면 신원을 말하라고 할 텐데 그때 네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말하면 돼. 그럼 문이 열리고 넌 테스트실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할까? 내 이름을 말할까? 제 이름을 말할까? 아, 앙, 고민돼.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제품은? 내 이름? 제품은? 내 이름? 내 이름! 브라이언 베스턴 얘기라고 합니다. 아, 답정이잖아. 여기서 일해야지 시험 볼 수 있대잖아. 이놈은 제품원님이시다. 들어오세요, 제품원씨. 뭐 이거? 바로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인데요? 제가 뭘 해야 되죠? 시험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말고는 이 시험으로만 평가됩니다. 다만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선 바깥에서 3초를 넘기면 실격입니다. 3, 2, 1, 출발. 안 부딪히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걔가 있었던 건가? 그 승진 시험 때문에? 걔로 연습하라고?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아, 잘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한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막 떼거지로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할만해요. 언제 끝나냐? 꽝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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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 아 딩동댕 아 딩동댕 딩동댕 링동댕 아 링동댕 아 링동댕 링동댕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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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이요? 3분이라 그랬어요?
부딪히면 죽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때 쟤를 미리 만났을 때 근처에 가면 막 때렸거든요. 이게 회사 돌아가는 거랑 무슨 선을 3초 이상 넘어가면 실격이랬지. 실격이랬지. 됐다. 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체포먼 씨는 이번 시험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또 누락됐어. 누락됐어.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깰 수 있는 거지, 저거? 그렇지, 뭔가 해야 되나? 오, 뭐 깜짝이야. 아, 여기구나. 박스맨이랑 뭔가를 해야 된다.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피하기면은 그렇게 쉬웠을 리가 없겠죠? 다시 해보라고요? 기다려봐봐요. 난 바쁘다규. 우리 잠깐만, 여기 지금 3층 말고, 아니 3층 말고 4층. 4층이 방금 왔던 데가 4층이었죠? 어 아니구나. 어 여기, 나 여기 한번 더 보고 싶어. 왜냐면 여기에, 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도 그게 있었거든요. 안개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어, 여기 다 안개였는데 없어졌다. 그래. 아이고, 프리지아스님 어서오세요. 4시 넘었다. 오, 까마귀 둥지 뭘 달성했대. 그 사무실 칸막이로 집을 지었대. 방해하지 마시오. 뭐 이거, 헌터. 음? 사냥꾼. 전자부품. 오, 마녀의 솥, 가마솥에 가까이 다가가선 안 된다. 올챙이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뭘까? 나 박스나 하나 주지? 어? 건조된 국수? 어, 여기 박스 두 개나 있는데 나 하나만 줘라. 아, 나 박스 하나만 주세요, 제발. 이게 단가 여기는? 여기 이제 나중에 와야 올 수 있는 곳이겠죠?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돌아가! 말 잘 들어. 뭐야 또 이 소리는. 헌! 박스도 상점에서 팔았었나? 가져왔어요.
발전다. 뭐. 랜턴. 오. 높은 출력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를 두 배 빨리 소모한대. 좋지만은 않구만. 배터리를 두 배 빨리 소모한대요. 아, 그래서 파는구나. 사용. 으짜. 250원에 값어치를 할 것인가? 뭐야? 어? 여기 왔던데 아니야? 여기 그 비디오 그거네. 비디오 보러 왔던데. 비디오 클럽. 비디오 클럽. 여기서 못하나? 아, 여기 어? 어 보자. 배숙으로부터 아, 이런 분위기 싫은데 나? 아, 실사로 나오네? 뭐지? 수도관 아래? 잘 봤습니다. 어, 냥냥이들. 어. 오. 우와. 핵스네모에 대한 몇 가지 비공식적인 연구를 검토한 이후로 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혼들의 역할에 대한 단서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거미박쥐, 고양이 들쥐, 흰늑대, 올빼미, 까마귀, 두꺼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뱀. 도딱던 소심한 뱀. 끝? 아, 레알 끝? 못 내려가냐? 아, 왜 랜턴 들고 있냐? 오, 이거 왠지 십자가 같고 좋다. 딴, 따다다단, 딴, 사제 같죠, 사제. 딴, 따다단. 아, 여기가 비디오 클럽. 눈이 많은 데가 비디오 클럽이다.
여기는 근데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7층 비디오 클럽은 7층에 있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4층 그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다. 승진 시험은 다음 이 시간에 한다. 우리 사랑하는 고블린 한번 보고 갑시다. 사랑의 고블린을 보러 가요. 사랑의 고블린을 보러 가요. 환기구를 어떻게 가면 7층으로 가죠? 그러게. 아, 야, 이렇게 많이 넣어. 아, 괜히 고블린 보러 왔다 죽는 거 아니야? 고블린 보러 왔다 죽게 생겼네.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어, 깜짝이야. 아, 할아버지. 마법의 계약서에 대해서. 마법의 계약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주 쉽네. 지금이 두려워하는 선생. 뭐가 보여? 뭐가 보이지? 과자 한 상자가 바닥에 놓여 있다고? 자네는 아주 특별한 애 선생. 이 선생. 마법의 계약서를 주면 내가 자네에게 바코드를 만들어주도록 하지. 만약 내가 만든 마법의 계약서를 사고 싶다면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이름을 이진법에 속삭인 다음 그것을 따라다니는 마녀의 종이를 바쳐야 하네. 뭔 소리야? 마녀를 봐서 눈이 멀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마녀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 않네만. 아, 죄송해요. 나는 마녀를 총 8번 봤지. 마녀는 항상 같은 단계로 서서히 나타났다네. 첫 번째, 아무 이유 없이 온몸에 오한이 일고 도망치고 싶어지지. 두 번째, 전등이 꺼지고 공기가 탁해지고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 들고, 세 번째는 귀에 핀이 꽂히는 듯한 속삭임 소리. 그리고 키스. 키스요? 그래, 키스. 누군가가 내 뺨에 입을 맞추는 듯한 기분. 처음에 다른 사원들처럼 숨거나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네. 마녀는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 죽지 않고 영원히 괴로워하길 바랬지. 그 여자는 나타날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전우들을 모조리 데려갔다네. 하지만 나는 데려가지 않았어. 나를 일부러 살려준 거야. 그 여자를 볼 때마다 난 조금씩 정신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여덟 번째, 그녀를 본 순간 나는 내 눈을 도려냈다네. 그리고 나는 이곳으로 도망쳤지. 그게 내 마지막으로 본 그 여자의 모습이었다네. 그러면 마녀의 모습은 정확히 못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만약에 봤다면 절대로 잊지 않았겠지. 나는 그 여자가 항상 아니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어. 말하고 싶지 않다더니 겁나 많이 말했어. 이 금속카드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초코파워가 넘치는구만. 초코파워가 넘치는 건 뭐야? 아주 오래된 녀석이야. 그러니까 사용하는 컴퓨터도 물론 오래된 녀석이어야겠지. 정신이 아득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코파워, 초코파워.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섭구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 아, 저장하기 뭔가 애매꼬리한데. 이제 저장이 아우 맞네. 6장이나 있네. 저장!